이번에는 박선혜 선생님 작품, 이선혜 선생님 작품입니다. 야, 이선혜 선생님, 저는 이선혜 선생님이 항상 늘 자랑스러워요. 처음에 저 아무것도 몰라예 이렇게 오신 분이 이제 저 잘해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이렇게 보면 뭐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여쭤보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알아서 척척 해오셔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세발나물. 근데 요거는 콩나물, 요거는 숙주나물. 아, 이런 머리 좋은 사람. 예, 네, 요거는 파절이. 아, 예. 보통 파절이 이렇게 하면은 파절이를 그냥 매우게 무쳐 가지고 그렇게 먹는다 그죠? 그런데 길어요. 한참 길어요. 이거 쪽파도 많이 하지만은 이거 이제 파절이를 이렇게 파를 이제 요즘 칼이 이렇게 된 칼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착착 해가지고 사실 이거 대파 장아찌가 있어요. 그 대파 장아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이렇게 5cm나 10cm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자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베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베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이대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아찌, 대파. 아,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 그거 하고요. 좀 세발. 이 세발은 요즘 세발이 예, 네, 예. 아, 나와서 했네요. 국물 먹어볼까요? 이거 다 데친 거예요?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은 물에 끓는 물에 넣었다 끈적. 넣었다 끈적고, 요건 생이고, 요것도 생이고, 그죠? 네. 어, 짜다. 짜고 나물, 숙주나물. 예예. 숙주의 향이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콩나물이니까. 콩나물. 콩나물. 이거는 파. 이거요. 다 요리해놨다가 네. 반찬 만들기 싫을 때. 네. 아, 요것만 갖다 주면은, 그죠? 네. 그날의 밥상은 끝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스네샘은 요거 한 개 빼고, 또 자기 체질에 맞춰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요럴 때는 고춧가루 있죠? 살짝 올려가지고, 장아찌처럼. 이 장아찌가는, 장아찌는요, 별다른 반찬 없이, 지가 가진 그 미생물과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활용을 잘 하셨습니다. 자, 요거. 연근하고 박선아 선생님 하신 거. 아 저는요 웜 연근 더덕을 아. 그 장물을 베이스물을 더덕. 네. 연근 우엉. 예. 그 우엉은 그 멸치 액젓 있죠. 네네네. 베이스를 멸치 액젓하고 그다음에 그 연근은 까나리 액젓. 각자 직간장 대신에 액젓을 사용해서 장물을 만들어봤어요. 아 이거는 그냥 살아 있네요. 생생하네요. 네, 약간 튀겨. 전부 다 튀겼어요. 튀겼어요. 네. 아 요즘은 짭조름한 넣었어요. 이거는 어디 네. 빌려서 넣었어요? 네. 아 그거의 짭조름한 젓갈의 향이 좀 남아 있네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꼭 장아찌라 해가지고 간장에만 하라는 그거는 없죠. 조금 활용해봤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까나리 액젓. 예. 예. 연근도 까나리 액젓이고요. 예예예. 예. 저거는 이제 더덕은 직간장. 직간장으로 네, 했고요. 예. 순수 까나리 액젓으로. 그거는 이제 멸치. 아 멸치. 요건 까나리. 예. 요거는 아 요건 까나리 액젓으로 예, 하고 예, 요거는 직간장으로 예, 했고.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너무 커요. 아, 이거 아삭아삭하고 되게 좋아요. 강원도 더덕이 네.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조금만 단맛을 주면은 우리 여기의 특징이 단맛이 조금 약하다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맛을 싫어해서 그런 것보다는 단맛이 너무 가미가 많이 되면 사람 성질이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자기의 기미에 이제 좀 맞춰가지고 내 기미에 맞춘데
약간의 이게 단맛을 내는 거를 좀 놔놓고 섞어 먹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요. 미시리키스를 좀 넣었어요. 네네. 아, 그렇게 해서 만드셨군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블랙 웨어로 저 옆에서 이제 딱 있는데요. 아주 장군이 된 기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 레시피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뒤에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 연구실에 한번 둘러보세요. 멋진 작품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작품들은 전부 여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에서 유인균 발효 간장 장아찌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